아까 말씀드린 거로 구체적인 말씀드릴게요. 출결 5점. 출결 5점은 어떻게 하냐? 여기 가시면 다 있어요. 출결. 1인 1역. 1인 1역 말씀드렸는데, 1인 1역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어요. 100매까지는 내가 모아놨어. 저는 움직이는 포털이에요. 전 누르면 나와. 그럼 이렇게 해서 그 뒤에다 붙여놓고, 교실 뒤에 붙이고, 신청하라고 해. 저는 요즘 애들도 바빠서 카페를 그렇게 이용해요. 100매치까지 놓고, 하고 싶은 건 이래도 체크해라. 생활기록에 기록되고 싶은 만큼 다 해라.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, 동료 평가할. 그 다음 주번. 제가 이 선생님한테 메신저로 이거 학사 일정으로 만든 달력을 보냈어요. 그러니까 그건 우리 앞에 플로터가 있거든요. 예. 꿀팁, 완전 꿀팁인데. 자, 애들이 이제 담임하시다 보면, 1년 내내 뭐 언제 해요? 뭐 언제 해요? 뭐 언제 해요? 물어봐. 귀찮단 말이야. 근데 이 문제를 작년에 어느 교실에 갔더니 한 방에 해결해 놓으신 분이 계셨어. 예. 교실에 보통 시간표 자리가 있잖아. 큰 거. 이 선생님은 시간표를 여기다 안 달고, 시간표를 B4로 저쪽에다 달고, 여기다가 연간 학사 일정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서 이걸 이 두 장으로 된 걸 한 장으로 해서 만들어 메신저로 보내드렸거든요. 거기에다가 근데 거기에 오른쪽에 보면 주번 신청이라는